경기도 동두천. 이곳에 정착한 글로벌 가족 덕분에 아침마다 아파트가 떠들썩거리는데요. 여보, 아이들 좀 챙겨주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애들 좀 챙겨주세요. 시간 없어. 나도. 나도 사무실 가야 되잖아. 허허, 남다른 목청의 소유자 아내 주연 씨. 너도 시간 없어. 그녀를 애타게 하는 남자. 사무실 갈 거예요. 나도 갑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따네. 됐으면 감당 불가. 이런 남편 아이던 씨. 아이고 지훈이랑 아이수가 엄마 아빠 소리에 깼습니다. 아빠 일어났어? 오구 언제 일어났죠? 아빠 인사. 덥게 살던 요 네 식구가 한국에 정착한 지 10개월. 달콤 살벌한 가족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바탕 실랑이로 늦어진 아침. 아 오늘 밥이 안 탔네. 근데 밥을 또 해놓으면 안 먹어요 이 아이들이. 아침에 밥 있어요? 매일매일 밥은 있었죠. 늘 밥 있었는데 밥을 쳐다도 안 보고. 그런데 그냥 가버리는 아이든 씨. 아저씨 아침에 밥이 없었어요? 맛있는 밥 없어요. 맛있는 밥 없어요. 내일이서 어제 늦었어요. 아이고 진짜 맛있는 밥. 이불 당번. 여기 해야지. 이불 여기 하기로 했잖아. 야 너는 생각해. 난 모르네. 아니 이불이 왜요? 맨날 이불을 저 방으로 옮겨놔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길래 당번은 이제 자기가 하세요 했는데 이렇게 말 잘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이러니 한국 와서 잔소리가 늘었다는 아내? 결국 이불 정리를 하는가 했더니 아니 베개는 왜 들고 나오세요? 한국에 오니까 많이 달라졌죠. 터키에서는 제가 아이들 막 뭐 하고 있고 또 난 집을 치우고 있고 하면 자기는 지금 아이들 시켜라 내가 설거지 할게 이렇게 뭐 당연히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안 하고 이전보다 더 그런 집안일을 좀 안 하게 돼가지고 섭섭한 부분. 아이고 이 여자 밖에 있는 주요는 하나도 아니에요. 계속 아이들 했어요 터키에서. 아하 주연 씨는 집일 해요. 밖에 일도 했어요. 이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여기서 한국에서 집 일에 또 안 했어요. 아내의 마음을 달래려 후식을 준비하는 아이들 씨. 과연 주연 씨의 반응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왔어요. 아웅 아웅. 나한테 보내주고 저 이불 저 방으로 갖다 놓고. 시간 없어요. 나도 시간 없어요. 나는 화장도 해야 되고. 지금 몇 시죠? 우와 진짜 진짜. 잘됐다. 아이고 아이수도 있는데 진정들 하십시오. 아유 잘 먹네. 근데 아이든 씨 식사 안 하세요? 안돼. 꼬치하고 이거 먹든지. 아침에 김치 먹었어. 왜 아침에 김치 먹었어? 터키 아침은 어때요? 터키에서 이렇게 안 해요. 아침밥은 진짜 달라요. 아침밥은 아침밥. 점심, 저녁 밥은 아침밥 안 먹어요. 아침밥은 계속 아침에. 맛있는 빵이랑 잼, 치즈. 진짜 맛있어요. 차이하고 아 정말 먹고 싶네요. 진짜 이런 아침 식사랑 비교가 안 되죠. 때론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두 사람은 아이든 씨가 지인의 제안으로 터키에서 일할 당시 컴퓨터를 가르치러 온 주연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대요. 제 눈을 딱 보고 제 눈이 너무 순수하고 맑다 해서 반드시 좋은 여자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에 찜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계속 문 잡았어. 주연 씨, 아이든 씨 사랑해요.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증인을 불러와야 되겠네. 증인. 문자는 제가 먼저 보낸 거 맞아요. 근데 안부 문자였는데 자기 눈에는 그게 완전 쫙 크게 보였겠죠.
아, 안부 문자를 오해한 건가요? 진짜 거짓말, 거짓말. 안 믿겨요. 지금도 안 믿겨요. 애가 두 명이에요. 지금 뭐가 안 믿겨? 아, 진짜. 어찌됐든 그렇게 결혼! 터키에서 6년을 살다가 아내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한국에 왔답니다. 결혼 갑니다. 나중에 봐요. 네. 결국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불은 그대로 둔 채 출근합니다. 날짜도 없어요. 8시 반 딱 되면 회사 청소한다고, 집 청소한다고, 회사 청소한다고 나가버려요. 아이든 씨의 회사는 집에서 5분 거리. 지인의 소개로 한 달 전부터 다니게 된 직장인데요. 제일 먼저 출근하는 신입사원 아이든 씨. 환기는 기본? 그가 출근하자마자 하는 일은? 바로 청소! 네, 매일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나저나 여기 무슨 일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텍스타일 사무실이에요. 텍스타일. 텍스타일은 옷감인데요. 우리나라 직무를 해외로 수출하는 거죠. 아이든 씨는 이란과 터키 쪽 수출 업무를 맡고 있답니다. 3개 할 수 있는 거는 3개를 아니면은 2개 만들고 우리 거를 사진을 찍어놓으면 우리 거를 사진 찍어놓으면 되게 될 것 같아요. 한국말이 서툴러 알아듣기 힘들다네요. 몇시 와요?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사장님과 아이든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아, 이분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 주연 씨?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아니, 그럼 부부가 함께 근무하는 겁니까? 업무적인 깊은 이야기들 하려고 그러면 아이든이 갖고 있는 한국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의사소통이 안 되죠. 원단에 대한 단어나 전문적인 용어들을 좀 습득되어질 때까지는 좀 통역이 필요한데 아내만큼 좋은 통역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아하, 그리하여 출근 첫날부터 아내가 아이든 씨 전담 통역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수원한테 그래 이제 코지사가 한국에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에서 보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일 당역은 몰라요. 아직 이 일도 잘 못해요. 외우세요. 밀도 관계 관련해서는 원사죠. 네, 원사. 원사, 원사. 원사저라고, 원사. 원사실. 원사 어떻게 해요? 봐봐. 아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부가 한 사무실에서 함께 있으면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요. 한국어 공부 안 하냐, 그다음에 이 단어 모르냐, 그다음에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일해라 계속 잔소리하는 분위기니까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는 있어요. 좀 한국말 이제 잘했어요. 잘하면 같이 일 안 하고 싶어요. 집에서 같이. 아니 잠깐만요. 안 자고 싶어요. 집에서 같이 안 자고 싶어요. 아 잠깐만요. 아이든 씨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아니면 집에. 집에 아니면 여기. 뭐 하고 싶나? 여기서 가자. 그러니까 한 군데만 뭐 하고 보고 싶다고. 여기서 보면은 집에서는 안 보고 싶고 집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안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 말이구나. 딱 맞아. 한바탕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정은 알겠네요. 입맛 까다로운 남편 때문에 고민인데요. 당근이 조금 있네. 됐어요. 밥 없어요. 아 이거 오는 거 없어요. 밥 대신 케밥이랍니다. 고기랑 양배추랑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먹는 거. 어때요? 왜? 이게 더 안 좋아요, 밥보다. 다.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자. 요거. 다. 닭고기. 닭가슴살. 사러 가야 돼요. 닭가슴살 사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지? 치즈. 치즈 사오고.
자, 그럼 잠깐만 요거 밥 먹고 이야기합시다. 왜? 들어요. 지훈이님, 태권도 아니 복귀죠? 오늘 아니면 내일? 오늘 갈 수 있겠어요? 시간 있어요. 지금 시간 있어. 지금 빨리 가야 돼. 도장엔 아이든 씨 혼자 갑니다. 자, 그러면 합기도에 가서 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응, 알겠지. 프라틱 연습 한번 해봅시다. 그리하여 상담 연습 스타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든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완전 여자처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름이 뭐예요? 됐어. 제 아들은 지훈, 합기도 하고 싶어요. 오. 12만원인데요. 네, 알아요. 그럼 지금 돈 없어요. 돈 없어 하지 마. 결제 요즘에? 결제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좀 써주세요. 저기 아이, 뭐 이지훈 생일. 네, 잠시만요. 야, 어째 표정이? 7월 18일, 준 씨 맞아요? 아들 생일 모르는 아빠가 어디에 있나? 맞아요. 이게 처음 말렸어. 맞아. 2008년도에 우리 결혼했어요. 진짜요? 같이 가면은 제가 먼저 못 참으니까 다다다다닥 제가 먼저 말하고 남편 할 기회를 제가 안 주니까 살짝 이제 제가 이제 빼주는 것이 좀 더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